오케이. 그래서 예빈이 복학 1회 14하기로 했네요. 오, 15도 해버렸어? 14죠, 오늘은. 오케이. 미리 봐버렸군요. 오케이. 그래서 이 친구는? 라인. 쓰는 방법은? 그 다음 뭐? 그렇죠. 그럼 아이가 무슨 소리 낸 거예요? 아이가 아이.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아이요. 그렇지. 아이. 중에서 아이 됐죠. 오케이. 무슨 시죠? 그렇죠. 오케이. 그럼 셀수 있나요? 없나요? 이름 쓰면 셀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이렇게 해야겠는데. 셀 수? 셀수 있죠. 그렇죠. 그럼 이러면 선이 하나니까 이거는 뭐야? 라인이고 얘는 뭐예요? 투 라인즈 하면 되겠지. 됐습니까? 오케이. 셀수 있죠. 셀수 있는 이름씨죠. 다음 얘는 파인. 파인이죠. 파인. 파인. 쓰는 방법은? 그렇죠. 아이가 무슨 소리 했어요, 또? 아이 됐죠. 오케이. 그러면 무슨 시고? 셀 수? 그렇죠. 한 그루 있으면? 파인. 그렇죠. 두 그루 이상 있으면? 파인즈. 이렇게 하겠죠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? 마이크. 쓰는 방법은? 그렇죠. 셀 수? 있죠. 하나 있으면 a mic. 여러 개, 두개 이상 있으면 mics. 그렇죠. mic. 오케이. 공부하고 왔어요? 오케이. 시험 치고 해나오고 계세요. 예, 매칭 게임도 하고. 그다음에 자전거는 bike. 쓰는 방법은 bike. 만약에 뭐 골고루 안할것 같으면 암기 학습을 뭐한뭐 다섯 번 여섯 야 뭐야 여섯 번 이상 하든지 뭐 이렇게 하세요. 오케이. 한번할때세 번이고 나눠서는 아홉 총 해서 아홉 번씩 하지만 뭐 빠이. 무슨 시죠? 이름 시죠. 셀수 있죠. 오케이. 그래서 바이크 하기도 하고 여러 개 있을 때는 바이크스 이렇게 S를 붙여서 쓰기도 하겠죠. 그다음 얘는 몰라요. 얘는 vine이었습니다. vine. 아이가 아이 소리 나는 거죠. 그러면 vine이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? 그렇죠. 포도나무 덩굴이 뭐다? vine. 됐습니까? fine. 오케이. 그 다음에 좋아하다. like. L, I, K, E. 무슨 시죠? 하다 시죠. 오케이. 그럼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? 두. 얘 안에 가세요. 근데 만약에 그가 좋아한다 할 때는 이쪽에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들어가니까? does가 숨어 들어가니까 he likes 한다라고 얘기겠죠. 나는 좋아한다. I like. 넌 좋아한다. You like. 넌 좋아하니? Do you like?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. I don't like. do not이에요, do not. do하고 not이 합쳐서 don't like. don't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쥐들. 뭐라고? 못이죠. 오케이. 얘도 모르네. 아이가 아이 소리 나는 거 들어있고요. 여기서 뭐다? 마이스죠. 마이스. 됐습니까? 한 마리 있을 때는 뭐라 그래요? 마우스. 자, 마우스 뜻은 뭐고? 생쥐. 무슨 씨예요? 이름 씨죠. 그럼 이름 씨인데 셀수 있어 없어? 응? 있죠. 한 마리 있을 땐 마우스. 그러면 두 마리 이상 있을 땐 마우시즈 하지 않고 뭐가 돼버린다? 마이. 그리고 이런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. 대부분은 S 이름씨 끝에 S나 ES를 붙여서 뭐뭐
들이라고 하는데요. 이와 같이 S를 붙이지 않고 아예 모습이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foot이란 단어가 있어. foot. foot이 뭐예요? 발이었죠? 그냥 발 셀 수 있고 여러 개, 발 두 개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S를 붙여서 발들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feet가 되죠. feet. 뭐 치아도 있어. 치아. tooth. 근데 얘도 열어줄 때 S를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가 된다? teeth가 돼요. two teeth, foot, feet. 어린이, child. 어린이들 이게 아니고 뭐가 돼버린다? children, 이 돼버립니다. 됐습니까? 이런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. 많진 않아요. 그 중에 하나가 마우스 마이스야. 이름씨 중에 셀 수 있는데 S를 붙이지 않는 애들. 다음에 얘는 nine. 쓰는 방법은 N-I-N-E. 오케이. nine. 그다음 rice. 쓰는 방법은 R-I. 그다음 뭐? S. S. E. E. 어, rise구나. 이건 rise. rise. 올라가다고요? rice. 이렇게 해야죠. rice. 오케이. 예빈이 요새 좀. 자,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틀린 거 뭐가 있었더라? fine. fine 하고 mice 하고 rice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ice. 쓰는 방법은? ice. 오케이. 무슨 시죠? 이름씨. 세수? 셀 수 없어요. 대신 얼음 조각은 세죠. 그래서 얼음 한 조각 하고 싶을 때는 a piece of ice 이러고요. 얼음 두 조각 하고 싶으면 two pieces of ice 이렇게 얘기해요. 오케이. 얼음 어떻게 해서 얼음 깨면 깨지는데 개수가 바뀌는데. 됐습니까? 그래서 대신 조각이란 단어를 세죠. 조각. 됐습니까? 얼음은 셀 수 없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 얘는? 하이크. 하이크. 예빈이 오늘 틀렸던 건? 마이스. 나이스. 됐습니까? 오케이. 파인은 소리도 소리 생각 못했었고요. 그 다음에 마이스하고 라이스는 스펠링을 틀렸었죠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? 주사위는? 또 모르는 거 하나 더 생겼네요. 다이스죠. 다이스. 쓰는 방법은? D-I-C-E. 다이스. 오늘 틀렸는 거 모아볼까요? 마이스, 라이트, 다이스. 그렇습니까? 다이스. 오케이, 그 다음. 그래서 오늘 틀렸던 거 다시 모아볼까요? 마이스, 다이스. 됐습니까? 오케이. 똑같은 거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.